사람이에요. 귀여워. 말 너무 너무 잘 들어. 잠깐만, 호가 눈에 반사. 호마 로제 너무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겸 호마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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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마 여기 앉아 있어. 호마 주인공이니까. Happy birthday to us. 알았다. 내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아. 멘트. 언니 눈이 안 좋아요? 응. 나 눈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 아, 진짜요? 그 댓글을 읽으려면 가까이. 과하게 가까이 가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랙입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네. 스케줄을 끝내고 네. 달려온 네. 두 명. 네, 이죠. 오늘은 후반 스케줄이 있었던 두 명의 멤버입니다. 네. 우리 로제 씨가 많이 부끄러워하시는데. 네. 저는 라이브 하면 항상 이렇게 좀. 근데 나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아, 두 명이. 내가 잘못 나눠졌어. 그렇네. 두 명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되네. 과연 오늘 저희도 네. 이렇게 단체로 오늘 꼭 브이앱을 키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컴백이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밤낮 없이 스케줄이 막 테트리스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추기가 좀 네. 어려웠습니다. 네 명이 모이기 조금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서 로제니가 왔어요. 로제니. 아, 뒤에다가 브래켓 로젠 이렇게 쓸걸. 아쉽습니다. 뭔가 로젠이 너무 뭔가 언니의 성이 로가 된 느낌. 아, 진짜? 나는 항상 로젠데 니? 이렇게 아~ 반대로 생각하네. 서로 난 로제니? 이렇게 아~ 보여. 그렇게 들려. 저는 뭔가 언니의 성이 로씨로 된 느낌. 서로가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아~ 좋네요. 피스트 펌프. 아 어떡해 진짜 아 막 내 생각에 지수 언니랑 리사는 막 아 막 어 난리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난리 났겠지. 저희가 맨날 막 뭐지 막 뮤비 촬영장 이런데 항상 저 옆에서 분량 엄청 잘 챙기고 있잖아. 비하인드캠 분량 다 가져가는 두 분. 맞아 고마워요. 카메라가 오면 막 어색해요. 맞아. 예 안녕하세요. 맞아. 댓글 쿵하가 집을 지키고 있어. 맞아 쿵하는 24시간 집을 지켜준다. 와우 경비견이었어. 네. 댓글 안 보여요? 보여요. 저희 둘이 뭐야 낯가리네 진짜 나. 아 부끄러워. 6년 됐지만 부끄러워. 그러니까. 웃겨라. 그래서 우리 오늘. 진행 맡아주시는 거 맞죠? 네, 제가요. 6주년 축하한대요. 일단 블링크에게 메시지 어때요? 블링크에게 메시지요? 파스칼 블링크 안녕. 저희 6주년이에요. 예. 이 친구 낯을 심각하게 가리는. 그러게요. 뭐 이렇게 약간 빨개요. 알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토마토 컬러가 되고 있어. 뭐지? 저 진짜 잘 안 빨개지는데. 내가 같이 있어서 더 부끄러운 거야. 그런가 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응, 극복할 수. 댓글이랑 소통하면 되죠. 알고 보니 낯을 엄청 가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 어머 가. 아니. 아. 지금 기침. 왜? 미수랑 아니 리사랑 지수가 어떤 미션을 줬다고 하는데 무슨 미션을 줬지? 충분히 그들이라면 했을 만한 거다. 뭐예요 미션이? 네, 여러분 미션을 알려주세요. 어 위버스. 아 위버스를 올 줄 알았대 그냥.
이게 뭐가 아, 비 많이 와요. 맞아. 언니 오늘 잘... 진짜 우리 스케줄이 서울에서 좀 멀었는데 맞아. 가는 길에 약간 지하 세계로 내려가는 느낌? 맞아. 뭔가 그 Stranger Things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꼭 귀 안전 귀가 하시길 바래요.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솔직히 좀 재밌었어. 어, 그것 때문에 번쩍번쩍 이렇게. 진짜 나 너무 무서워서 안전벨트 꽉 메고 있었어. 아 진짜? 난 막 와! 한 번 더! 아 진짜 한 번 더! 자판기 한 번 더! 한 번 더! 어 그리고 나 진짜 아까 신기한 걸 알았는데 갑자기 그 기타를 한번 연결해 계속 그냥 거실에 있던 근데 일렉 기타랑 그 앰프가 있었는데 그냥 계속 그 연결을 못한 거예요. 그 자리 옮기고 나서 한번 꽂아볼까고 꽂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아니 그 번개 칠 때마다 이게 뭔가 찌릿찌릿거려. 아 진짜로 진짜 아니야 진짜로 거짓말 하지 마. 아 근데 진짜 찌릿찌릿거린 다음에 그 앰프에 있는 빨간 불들이 같이 이쁜 척 근데 동시에 진짜? 진짜로? 그래서 I almost got electrocuted. 진짜로? 네 처음 본 사실이네.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그러려나? 뭐 기타 친 사람이 있으면 알겠지만 진짜 번개랑 같이? Like at the same time? Literally like 동시에 그리고 막 그 빨간 불들이 그냥 같이 부쩍부쩍부쩍 이렇게 Interesting. 그러니까 미고고가 언니 또 밤새 미고고가 Let me check if that's real. 어? Yeah. 미션 6주년 하트 스크린샷이에요. 어때? 아 근데 뭐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위버스로 하는 게 소통하기 더 편한 건가? 아니면 지금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6주년 하트요? 약간 뭐 달라야 돼? 6을 만든 다음에 하트 어때? 어? 그거 괜찮다. 괜찮지? 근데 이 방향 맞아? 어, 반대로 어 언니는 이제 똑같은 거 반대로인 거지. 어어어 6주년을 하트씩 만든 거야 우리 지금. 아아 다 하는 건 아니고? 스크린샷 하는데 괜찮아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근데 6을 거꾸로 하는 거 이거 맞아? 바보 같은 거 아니지? 대칭인 거지.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야 약간 이상해. 왜 나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 아, 생각이 그래? 있는데? 아 약간 난 이 알았어. 이건 뭔데? 알려줘요. 6. 그걸 하트로? 아니야, 이게 난 거 같아. 알았어. 그걸로 갈게. 두 개 다 하자. 알았어. 하나. 이 만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해줘. 왜냐면 얘가 갈 곳을 자꾸 일찾아.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때? 아, 이거 트리플 하트? 팔을 못 써서 힘들어요. 이건 아 오케이 하나, 이렇게요? 어 하나 둘 셋 아 저희는 백조 하트래요 언니. 어, 저희는 그 스크린샷 말고 짤로 부탁드릴게요. 자 어. 다시요 한번 자 아, 손 모양을 좀 이렇게 맞추는 거? 네, 하나 둘 셋 네 네 이상하대 이상하대? 뭐 what is this래요? 내 손 외국 팬들이 어, 어. 잠깐만 그 답을 해줬나? 위버스랑 어 근데 그 아 이거 어, I think so. 어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 이거 이거 좋은 거 이거 좋다고 하는 것 같아. 뭐가? 이게 소통하기 더 좋대요. 이게?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럼 요걸로 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글을 읽어볼까요? 어, 이게 좋다. 6! 자, 6주년이 된 기념으로 그러면 컴백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 왜냐면 또 스페셜하게 네. 우리 6주년에 맞춰서 그 티저가 떴잖아요. 그쵸? 이제 일주일이면 저희의 일주일이면 이제 저희 신곡 핑크 맞아요.
나왔어. 핑크.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나왔어. 내가 알기로.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니, 나 나왔어, 나왔어. 거칠까봐. 나왔어. 어, 날짜 나왔대요. 날짜 나오고 또 나왔잖아요. 그쵸? 나왔어. 내가 알기로. 내가 이상하지 않으면. 어? 다 들려요. 아. 어, 핑크 베놈. 맞잖아. 네, 저희 신구. 핑크 베놈이 일주일 뒤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맞아요. 하고 스포를 얼마나 했을까? 그 두 명이서 많이 했을 것 같아. 두 명이라면. 맞아요, 맞아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심이들 두 명. 어,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네. 어, 스포 많이 했대. 그럼 뭐 스포할 게 있나? 어쨌든 곡 제목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스포 아니. 내가 생각했을 때 블랙핑크 노래 중에 그래도 좀 제일 컨셉 추월한? 어,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컨셉 추월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따라하기 좋은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스포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 근데 저 왜 저번에도 스포할 때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뭔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이번에는 킥 안 드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떤 것 때문에? 난 약간 아,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제목은 킥인데 약간 있네. 막상 들어보면 이런 느낌? 어, 되게 큰 스포인 것 같아요. 어, 뭔가 그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링크들이. 맞아. 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핑크 베놈을 시작으로 저희는 이제 계속 달려갈 예정인데. 아, 그럼 네. 저희 투어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나 무슨 직원. 어, 잠시만요. 네. 그게. 네, 저희 투어도 앞두고 있어서. 네. 막, 멀티 타스킹을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아, 우리가 왜 어색한 줄 알아? 우리 지금 한국말로 서로 대화하려고 해서. 아, 오 마이 갓! 맞아요. 저희는 둘이 한국말만 쓰면 이렇게 어색해진답니다. 아, 그래도 멤버들 있을 때는 우리가 영어를. 쓰는데. 맞아. 오히려 둘이 있으니까 이걸 뭔가 진행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맞아. 아, 아직 어? 아직 아니야. 투어가 어디 어딘지가 나오지 않았나 봐. 안 왔어.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한다고만. 그건 알고 있어. 맞아요. 그거 어딘지는 우리가 말을 못 하는데 네. 많아요. 네. 다양해요. 포스터를 봤어요, 제가. 맞아요. 훔쳐봤습니다. 그쵸, 일정도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곧 공개될 거예요, 아마 네, 그것도. 이제 soon. 네. See you soon. 아니, see you soon. Coming soon. Coming soon이에요. 도시로. 그쵸. 살린다. 누가. 우와. 아, 어디 갔지? 아, 왜? 사라졌어. 누가 맞췄어, 뭐를. 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아 근데 저 항상 이래요. 그래서 팬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맨날. 어, 잠깐만. 어, 아이고 bless you. Bless you. Bless you. Thank you. 네. 놓쳤네요. 뭘 놓쳤지? 아이고 bless you. Thank you.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그 나오는을 좀 말을 해주자면 안무 연습 스케줄 하고 녹음도 하고 네. 개인 스케줄도 하고 단체 스케줄도 하고 왜 그냥 녹음도 하고 녹음하고 장기 관리도 하고 네. 가끔 게임도 하고 가끔 게임도 하고 종 새벽에 자꾸 게임에 나타나시는데. 그니까요. 제가 어제 관전 좀 했거든요. 아, 저 어제 되게 못했을 때 아니에요?
네, 이게, 패배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웨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잘하다가 못하다가. 가끔은 그냥 계속 2위가. 근데 왜 제가 관전할 때마다 약간 패배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의식하나 봐. 아, 관전이 딱 뜨면? 어, 뭔가. 설레는 거죠. 나 그거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딱 눈 모양이 뜨면. 진짜. 누구야? 맞아요. 그렇습니다. 웃겨. 안 말해줄 거예요. 안 말해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저희 그것도 나왔잖아요. I'm ready for love. I'm ready for love. 네, 그 어때 밤에 마음에 들었어요? 어떠셨나요? 누가 이걸 보고 있으면 너무 창피할 것 같잖아. 혹시 리사나 지수 씨가 보고 있다면 못 본척해 주세요. 또 제가 엄청 놀릴 것 같거든요. 맞아. 그들의 그 엔터테이너의 그 블러드가 엄청 났던 거구나. 아, 우리는 4명이서 있을 때 핑퐁은 좋은데. 네. 아니 근데 우리가 꼭 오늘 웃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재밌을 필요 없어요. 그쵸. 이게 네. 워낙 우리가 근데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웃겼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기잖아. 응. 그러니까 웃겨지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웃겨야 된다는 그 개그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거다 바로. 그치. 근데 뭔가 그게 빠지면 아 둘도 많이 안 해서 어색했대. 괜찮대요. 아 둘이서 어색했어. 그리고 또 막 뮤비 때 또 멋있는 거 많이 촬영했잖아요. 그쵸. 갑자기 흐름 바꿔버리기. 네. 그 뮤비에서 가장 기대되는 씬은 어떤 씬이세요? 저는 근데 이걸 얘기를 막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데. 약간 혹시 거기 그 이렇게 그거 뭔가 아. 비슷한 네. 구간이군요. 거기인데 진짜 좀 기대가 돼요. 네, 저도 네. 편집본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기대. 전혀 아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것 같긴 해요. 에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내가 더 긴장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쩌다가 뭔가 막 스케줄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공개되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 입술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참을게요. 창이 왜 이렇게 이쁘냐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공개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단발로? 그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저희가 열심히 가리려고 했는데 그 영상에 그 6주년 영상에서. 근데 새로워요. 이렇게 정말요? 단발로 차르고 머리도 약간 색깔 맞아요. 단발. 전 아직도 단발에서 못 빠져나왔거든요. 그쵸. 뭔가 저도 이상해요. 아니요. 아 저도 뭔가 낯설어요. 뭐 많이 자르진 않는데 근데 뭔가 더 귀여워. 진짜? 자르니까. 좋아요. 뭔가 좋습니다. 긴 로제는 좀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뭔가 러브 되게 한국 여성. 여성스러운 느낌. 근데 지금은 러블리 해줬어. 정말요? 큐트. 큐트.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양한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막 나도 막 하고 싶은데 그치. 엄청 하고 이제. 싶은 것 같아. 사연 스토어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해도 되나? 원래 좀 그쪽 밝은 머리를 하고 싶어서 다들 이렇게 아시니까 오렌지로 염색 이렇게 탈색을 많이 빼는 과정에서 더 빼려고 이미 머리가 많이 좀 상한 데다가 또 탈색하니까 상했는데 또 이제 촬영이 막 이렇게 겹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좀 어둡게 머리를 덮었는데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황이 와서 덮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머리에 염색을 했다간 그쵸. 머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이제 네. 다
다양한 머리색으로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하지만 저는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너무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무슨 색을 하든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 머리색을 뭐. 해야지 좀 이렇게 로제 씨가 이렇게 금발 머리를 했을 때 딱 로제 같은 느낌처럼 저도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예뻐요. 머리가 없어져도 이쁘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어머 그건 과연 좀... 머리가 없어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할지는 그러게요. 여러분 좀 너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스케줄 하고 와가지고 약간 예쁜 웨이브 예쁘게 되네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오늘 근데 심지어 막 촬영도 막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못할 뻔하고 막 전기 다 나가고 막 스크린 위에서 막 벽에서 물 내려오고 아 대기실 못 쓰고 대기실 못 쓰고 막 그래.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이불 속에서 맞아 이불 여기까지 여기까지 덮은 다음에 습하잖아 에어컨을 살짝 아 틀어놓고 TV를 보는 거야 그치 천둥번개 구경하면서 다들 그러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게 오늘 근데 월요일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월요일일 것 같아요. 네. 어제 일요일이었던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일 개념이 지금 없어요 저희가. 요새 워낙 또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8월 8일인데 어떻게 집에 있니? 그럼 어디 계세요? 그러게요. 어디서 이걸 보고 계세요? 같이 놀고 지금 있나 친구들이? 시간도 꽤 늦어서 집에 귀가할 시간인데. 그러게. 아 오늘 세계 고양이 날에도 고양이 셋인데 맞아요. 아 그래도 읽은 거야? 아니 안 그래도 유튜브에 그 고양이 인터내셔널 캣데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죠?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옷 입을 때 신경 써서 진짜 너무 귀여워. 맞춰 입었어요. 우와. 오늘 섬세한, 칭찬 많이 들었어요. 섬세한데 진짜? 선혜 시장님이 혹시 역시, 그것 때문에? 역시 네, 시장님이라면 마침 또 집에 고양이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오늘 밥은 뭐 먹었냐고요 여러분. 밥을 저는 밥 차 먹었어요. 아 진짜 저는 고기 먹었어요 집에서. 고기 좋지. 네. 고기 좋지. 고기 좋지. 고기 좋지. 그러면은 그 해외에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예. 한마디를 왜 갑자기 이렇게 영어가 뭔가 안 나오지 언니? 왜 우리 왜 이렇게 한국 막 토종하는 사람인 척하는 거야? 토종 같지가 않아요 일단.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살짝 언어를 다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이게 나 맞아요. Hi everyone. Hi. 살짝 할머니 느낌이 있다고 누가 댓글에 말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아까 그 내가 좋지 이거 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뭐라 그랬지? 아, 난 진짜네? 우리가 할머니 같다는 게 아니었구나. 왜 너무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아쉬워요? 할머니 같다는 게. 제가 아까 근데 탈색이 좀 밝게 돼가지고 아. 제가 좀 이렇게. 아니에요. 약간 좋은데. 그래요? 네. 요정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아까 말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아 뭐라 그랬더라? 기억도 안 나. 고양이 이런 거 같은 거 했던 것 같아. 고양이 좋지. 그럼 맞습니다. 저 눈이 안 보여서 잠깐 뒤에서 댓글을 못 읽고 있을게요. 못 읽고 있을게요. 네. 너무 웃긴데. 방금 무슨 얘기 하려 했던 것 같은데 까먹어. 만두 실종 사건 어디 갔니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조명을 잘 받아서 그래요. 그래요? 너무 그래도 만두 같은데? 제가 아 좀 만두가 없어졌나요? 언니는 오이가 되고 싶다는 그게 있었던 건가? 원래는? 그치? 맞아 너무 볼살이 많아 근데 저도 나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좀 빠진 것 같아. 만두 또 근데 밥 한 3일 많이 먹으면 돌아오긴 해요. 맞아요. 이렇게 약간 지금 뭔가 예뻐요. 좋은데? 어. 짱이고. 짱이고. 망했어. 네. 아, 그렇죠. 지금 쉐딩 했어요, 여러분. 맞아. 열심히. 좀 가짜라고요, 이건. 마늘 됐대. 마늘?
만두 괜찮은데? 만두 유지하래요.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 살 많이 빠졌어. 맞아요. 살이 좀 빠졌어요. 맞아. 언니 좀 빠졌어. 이렇게 안무 하고 막 그러다 보니 그랬나? 맞죠. 이번에 좀 빠져있더라고. 오늘 그럼 햄버거 먹고 잘게요. 나이스. 나이스. 네, 그렇습니다. 아, 정규 앨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말을 할 수가 없는 막 몇 번 트랙이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몰라. 마음대로 먹 순서 먹이기. 3번 트랙이요. 저는 5번 트랙이요. 우리도 뭔지 알아요. 수록곡에 한 소절 불러주면 우리가 욕먹을까? 근데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아! 레디 폴러. 아아 아닌가? 레디 폴러 이미 알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불러도 된다? 불러도 된다. Ready or not, here I come. And coming and coming and never. Forever and forever and not some time. Just sing by me cause I'm ready. 뭘 알아요? 랩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나는 그거. 뭐라고요 언니? 하.. 하우도? 성대모사. 괜찮죠? 성대모사예요? 아, 내가 가사를 알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맞죠? 네. Why are you? Wow. 그거 심지어 다큐에 나왔잖아, 녹음하는 거. 아, 맞아.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됐네, 벌써. 그때가 투어, 첫 투어 때인데. 2년 전? 맞아. 그때가 2년 전이에요. 딱 2년 전이야, 언니. 시간 빠르네요. 빠르네요. 그래서 촬영할 때 기억나는데. 저도 기억. 아, 그거 촬영하고 나서 그 우리 바지 얘기하는 거 되게 많이 돌아다녀서 되게 기분 좋았다. 근데 나 그거 밖에서 소리 나는지도 몰랐는데. 그니까. 그죠? 어. 근데 진지한, 우리 대화가 되게 진지해 보이는데 되게 캐주얼한 내용을 진지하게 해서 귀엽고. 맞아. 좀 그런 거 많이 찾아봐요. 맞아. 막 언니 저랑 바지 똑같아요. 응. 어, 이거? 아닐걸? 응? 이거 언니 이거 아니야. 브랜드 이거. 이름 나왔었어. 아니에요? 아니야. 나 이거 15,000원 주고 샀어 인터넷에서. 15,000원이요? 응. 언니 이거 100만원 주고 샀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똑같아. 지금 재현했어. 우리 다큐를 우리가 스스로 재현했어. 아니야. 아니야. 하여튼 그랬습니다. 100만원이었어요. 아니 아. 15,000원이었어요. 그 바지 근데 없었다? 나 것도 어디 갔지? 시간이 흘러서 찾을 수 없게 됐어. 언니 건 그래도 괜찮지. 내 거는 이름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다시 찾기를 응원할게. 응원할게요. 차이가 너무 셌어 근데. 속상했어. 아 그 그 젠챙 응? 6주년 로제니? 네 소감을 해달라고 아, 댓글에 소감. 있어서 읽고 싶었는데 좀 이상한 타이밍이. 아 네 소감이요? 네. 어 6년 제가 저 인스타 포스팅 해봤어요. 엄청 길게 했어? 내가 엄청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올렸거든요. 아 그럼 제가 로제씨를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거 언니 우는 거 아니야?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아 이거 말고 그런 거요. 되게 했어요. 이거 아 나는 지금 너무 어디가 6주년인데요. 너무 셀카를 아. 올렸는데 이거 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여기서 읽으면 또 울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읽어요. 아 진짜 읽는다 여기서? 아 좀 부끄러워. 로제를 대표해서 멤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리핑 멤버들 고마워. 6주년 너무 축하해.
오랜 연습 기간을 함께하고 데뷔해서 6년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추억을 공유하고 또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나의 멤버이자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히 사랑한다 블핑. 그리고 항상 우리 곁에서 응원해주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블링크한테는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에요. 되게 길게 썼네 나. 6년 동안 블핑 블링크가 쌓아온 소중한 추억들 하나하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가 더 많은 추억들이 기대되는 그런 6주년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블링크. 6주년 너무 축하해요. 와, 블링크 살짝... 되게 좋아하겠다. 내가 쓴 편지를 언니가 읽어주고 너무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이렇게 울컥했다가 어디서 다시 참을 수 있었냐면 같아요. 다음에 잘 부탁합니다. 히. 와 너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찾은 사진인가요? 맞아요. 언니가 찾아줬어요. 너무 뿌듯해요. 멤버들이 내가 찾은 사진으로 이렇게 인스타 업로드를 해줘서. 아 언니가 너무 센스 있게 이렇게 촥 뿌린 다음에 진짜 멋있었어. 그럼요. 쓰고 싶은 거 있는 사람 그냥 쓰라고. 그럼요. 친내레 느낌. 저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요. 줍줍 했는 걸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런 이렇게 우리 블링크들이 네. 올려준 사진이 이쁘게 보정돼 있어서 좋아요. 맞아. 이렇게 원래 사진들보다 이쁠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활용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 되게 멋있게 탁 던 진짜 많이 그것도. 아 그럼 던져놓고 이만큼 탁 건졌어. 응. 쓰고 싶은 사람 그냥 마음껏 쓰라고 진짜 딱 하나 건졌지. 좋아. 요거다. 나 그 사진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하는 사진 되게 많이 찾았어. 그니까 새록새록 하더라고 데뷔 때 사진 보니까. 그쵸. 아 정말 엉큼지 같은데 그지. 저의 편지 저희의 편 그래서 이제 합동 고마워요 합동 편지가 됐어요. 아 맞아요. And 완료. 완료. 네, 저희 6주년을 너무 축하하는 시간을 네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야! 최대야!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이 라이브 되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 각도랑 이제 우리 구도가 이 콜라보도 약간 종종 모여요. 그니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내가 느낀 게 블핑 라이브는 항상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맞아. 와! 하면 딱 끝나. 근데 이렇게 속은 미는 날 내가 라디오 진행 느낌 보이는 라디오 노잼이어 드리는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네. 잠들기 전에 왜 그 여러분 굿나잇 굿나잇 네. 이런 느낌 쓰니까 네. 맞아요 이게 내 생각엔 이게 난 이게 재밌어 막 네 명이 어떻게 모이느냐에 이렇게 텐션이 다 달라지니까 맞아 확실히 리사가 있으면 나도 좀 막 장난꾸러기가 되는 것 같고 맞아 지선이랑 있으면 아 리사는 좀 뭔가 행동으로 장난꾸러기가 되는 것 같고 지선이는 뭔가 이게 말로 이렇게 재밌게 맞아 뭔지 알지? 그 재밌는 포인트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 둘은 노잼이지만 약간 calm한 이런 에너지 그러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 마이너 층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10%가 넘어. 오 마이 갓. 핸드폰 배터리가 마이너 층의 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로제니. 네. 왜냐면 저도 그렇다 생각해요. 나중에 소금. 아 소금으로다가. ASMR. 괜찮은데? 아 애초에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그랬다. 아 맞네. 뭔가 처음부터 왜냐면 이런 느낌이서 아 그냥 원래 텐션을 이거 어떻게 끌어올려야 되지? 내가 되게 뭔가 부담을 느꼈거든요 솔직히. 아니 저도 그랬어요. 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다들 알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집에 가서 이걸 혼자 엄청 찾아볼 저도 같아요. 한번 찾아 어떤 포인트를 팬분들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저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엔 조금 더 이렇게 보완된 도움이 됐어 그래도 보완된 버전으로 또 찾아올게요 네 스샷 타임 갖고 싶다고 아까 우리 이거 한 거 아니야? 에이 예쁜 걸로 예쁜 거야 알고 보니 이게 막 스포인 거야 핑크 너무
모르지. 또 이게 페노 핑크 페노 사람들이 이게 노린다고 생각하겠다. 우리의 핑크 페놈은 과연 이런 노래. 아 이거 너무 많은 스프인데 진짜 거의 똑같았어. 빨리 꺼야겠다. 혼나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마지막 오늘... 스샷 느낌. 하루의 마무리를 그래도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네. 진짜 웃겨.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의 라이브는 이대로 마무리를.